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의 과학후키입니다. 그동안 질문 하나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도와주세요를 만든 취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랑은 약간 좀 멀어지고 하나의 질문에 함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조금 방식을 변경해보고자 합니다. 설명의 분량은 줄어들겠지만 답변의 수를 늘려서 여러분과 좀 더 소통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 질문들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간지럼을 어떻게 타는 건가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간지럼을 느끼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자극이 감각이 예민한 곳에 가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 같은 곳에 남의 손길이 가해져야 간지럼을 타는 것이죠. 왜 남이 간지럽혀야 할까요? 우리의 뇌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내부 감각까지 신경 써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코를 스스로 의식적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뇌의 정보 처리 때문이죠. 간지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옆구리를 간지르면 예측 가능한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둔감하게 느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겨드랑이를 간지르면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달걀 하나 두고 그 위에 달걀을 떨어뜨리면 어느 달걀이 깨지나요? 서로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표면이 덜 단단하게 먼저 깨집니다. 예를 들면 표면에 금이 가 있다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두께가 얇았다거나. 바람이 불면 그 방향으로 소리도 빨리 전달되나요? 네, 빠르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맞바람에 소리를 내면 잘 전달이 안 돼요. 옷이 물에 젖으면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물체가 빛을 반사해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분자가 있으면 반사된 빛의 일부를 전반사를 통해서 소실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젖지 않은 섬유보다 젖은 섬유가 더 흡수율이 올라가서 더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메모리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컴퓨터의 CPU가 연산할 수 있는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반도체로 이루어진 플래시 메모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 구조를 확대해보면 셀이라는 아주 작은 방이 있어요. 사실 셀이라는 말 자체가 방이라는 라틴어 켈라에서 온 말이죠. 그 방 안에 전자를 전류 신호를 이용해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입니다. 전자가 들어가 있는 곳의 정보와 비어있는 곳의 정보를 읽는 것이 읽기이고요. CPU 연산은 전류를 흘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조절하는 장치. 예를 들면 방 안에 등불을 켜고 끌 때 쓰는 스위치를 전기 신호만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혁명적인 장치. 트랜지스터가 엄청나게 작아진 상태로 꽉 밀집되어 있는 회로를 말해요. 그래서 CPU를 초고밀도 집적 회로라고 부르죠. 이건 설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전파를 통해 어떻게 정보를 실어 나르는지에 대한 정규 업로딩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질문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바뀐 영상의 스타일이 이전 스타일과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